안녕하십니까, 이혁근 TV입니다. 오늘은 점심을 먹고 카이스트 나노 종합기술원 옥상에 한번 와봤습니다. 아, 저쪽에 보이는 것은 운동장, 대운동장입니다. 매일 저기서 아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엄청 넓기 때문에 설명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저기 보이는 거는 병원, 메디컬 센터, 병원으로 아주 카이스트 박사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메디컬 센터입니다. 카이스트. 저쪽에 보이는 건 대전 신세계백화점 60 몇 층이라 그러죠. 이 낮에 이렇게 옥상에서 내려다 보니까 아주 멋있네요. 저기 허옇고 검은 지붕은 옥상기숙사입니다. 세종관이라 그러죠.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후광도 이렇게 엄청 요란스럽고 저쪽에 차들도 봐요. 엄청 정리가 잘 되어 있잖아요. 쭉 하면서 이제 한번 갑천변을 보겠습니다. 갑천. 갑천을 얕은 데서 찍는 거 하고 또 이렇게 옥상에서 내려다 보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옥상에서 내려다 보는 게 더 멋있죠? 저 위에 잔디밭이 있지만 저기서 맨날 조기 축구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하고 있지만 얼른 코레라가 종식이 돼서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대전 신세계 백화점 아주 좋아요. 갑천변이 아주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정말 좋으네요. 와, 여기는 카이스트교 다리. 저쪽에는 유성 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아주 날씨는 아주 화창하고 좋네요. 여기는 태양열로 이렇게 해서 그 지붕 위에다 태양열을 설치해 놨어요. 벌써 이제 10월달이 돼가지고 오늘 옛날 같으면 국군의 날 행사한다고 난리인데 요새 이제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아무튼 군인이 재생나기를 거듭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 위에 조깅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오늘 점심시간에 잠깐 옥상에 올라와 봤습니다. 갑천변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아, 강변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쪽 하나로 아파트까지 이렇게 쭉 은뜰마을 아파트 하나로 아파트 다 있습니다. 저기 다모아파트네요. 이쪽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카이스트교. 맨날 그 밑에서 내려다 보다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정말 좋네요. 조깅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쪽에. 아무튼 오늘은 카이스트 나노 종합기술 옥상에서 이렇게 영상을 담아 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조건이 주어질 때 영상도 한번 찍어보는 거죠. 나중에 조건이 안 되고 들어오지 못하게 됐을 때는 이 영상도 상상을 못할 거 아닙니까? 미리 영상을 담아 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혁근 TV였습니다.